자, 이제 마지막 SNS 미디어론 강의하겠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 개념부터 이제 알아보죠. 아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송 개념의 변화, 방송이 브로드캐스팅 위주였단 말이에요. 브로드캐스팅 위주. 그러니까 소수의 지상파 채널이나 지상파 채널로 해가지고 KBS, MBC, SBS 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해서 차별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획일적이면서 동일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비차별적이고 동일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리고 획일적이니까 그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죠. 아,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어떤 변화로 해가지고 결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탄생한 과정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문, 방송 이게 거의가 우편향이고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과정. 그래서 SNS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과정. 뉴스페이퍼, 신문도 마찬가지. 소수 회사가 소유하고 다수 대상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신문. 그러면서 우편향적, 거의 우편향.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현대, 뭐, 다 거의가, 네, 우편향적. 좌편향은 좀 적죠. 한겨레 경향. 한국은 중도랄까? 이러죠. 인터넷 신문이 그런 대로 좌편향, 약간 좌편향.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이런 쪽. 우편향 방송 KMS와 4개 종편, 그리고 YTN, 연합뉴스, 다 우편향 쪽. 요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발 그런 거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방송의 브로드캐스팅 개념. 획일적이고 비차별적이고, 동일 메시지의 어떤 전달, 그 체제에서, 비획일적이고 차별적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없나,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1인 미디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SNS는, 이제,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라고 할까? 앱상에서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송과 1인 미디어. 다중을 위한 매스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매스와 소셜의 차이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일방향이고 매스는 일방향인 거에 반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양방향 소통이에요. 양방향 소통. 서로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참여가 불가능하죠. 매스는. 그러나 공유하고 참여가 가능하고 자발성이 결여됐죠. 거의 자발성이 결여됐지만 매스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자발성이 즉시성이랄까 뉴스나 이런 거는 좀 즉시성이랄까 그런 게 있지만은 거의 즉시성이 결여됐지만 이건 즉시 지금 현재 바로 서로 쌍방향 할수 있는
매스가 높은 접촉도 그리고 소통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그에 비해서 SNS 서비스는 낮은 접촉도, 그러나 소통 비용은 무료입니다. 소통 비용은 거의 무료. 이게 SNS의 차이점이고, 매스와 차이점. 자, SNS의 특징. 지금 얘기했던 단순성, 편리함으로 소통 및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장성이. 이 확장성은 이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쭉 열거하면서 그 확장성이 왜 높은가를 해야 되겠다. 쉽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너무 쉽게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죠. 뭐 친구 되기, 뭐기, 바로바로 되어버리죠. 쉽게.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차별화된 뉴미디어로 진화됐다.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로 진화됐다. 그다음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했다. 다양한 정보 공유. 공유, 뭐, 취미는 취미고, 그 커뮤니티에 하면은 거기에 공유하는 같은 취미, 같은 모에서는 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쌍방향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일방적이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림을 했던 사람들이 쌍방향으로 이걸 되니까 자기의 뭐 어떤 고민이나 뭘 털어놓을 수 있는 과정. 탈중심화된 의상소통 구도. 주도. 탈중심화된. 그래서 민주화를 주도한 과정이 돼. 민주화를 주도한 과정. 거창한 적을. 민주화 주도한 과정에서. 자주 인용했지만 중동아프리카 SNS 혁명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언론이라는 거 방송이나 신문 그런 전 매스컴이 독재자 또 1인 통치자에 의해서 완전 장악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쭉 정치를 하니까 튀니시의 베날리 같은 거면 23년을 계속 23년 아무것도 없이 정치할 수 있어. 무바라크 30년, 무바라크, 이집트의 무바라크 30년 동안 뭐, 전혀. 왜? 언론인, 방송, 신문을 완전 장악하고, 그걸 자기 것, 자기 친척, 인척, 뭐, 아들, 딸, 애들이 다 갖고 있는 과정이 되니까,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과정이 돼. 리비아, 카다피 같은 경우는 42년 동안 계속 자기가, 지금 막, 한참 말썽 시리아의 알 아사드 이거 11년인데 여기는 바로 안 되죠 지금 예멘의 압둘라 살레 이거 33년 집권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 아프리카는 해교나 이런 쪽에 독특한 또 그런 종교 그것 때문에도 모르지만은 장기 집권할 수 있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일종의 최고의 도구가 뭐냐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는 거예요. 장기 집권의 최고의 도구로. 이런 차에 SNS라는 게딱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튀니시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제스민, 튀니시의 뭐 국화 이름인데, 2010년 26살에 무하메드 부하지지, 무하메드 부하지지란 그 대학까지 나온 그런 실업. 실업난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튀니시도. 그래서 그 인텔리가 노점상을 하는 과정이에요. 노점상에서. 근데 노점상을 하면은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단속 경찰한테 계속 상납을 해야 돼. 상납 안 하면 바로 단속 당하고. 그 상납의 반복.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저희 누구 친척 한 분이 옛날도 아니지 박정희 시대인데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쭉 했는데 보면은 단속 그뭐 저기 뭐야 그뭐 양말이니 무슨 이런 것들 파는 그런 얼마나 되겠어 하루에 얼마나 팔겠어
노점 단속반이 쫙 와가지고 샥 들어가는 다 뺏어가고 막 먹은 거죠. 근데 그 애들 단속하는 애들한테 뭐 돈을 얼마 정도 이렇게 바치면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하고 꼭 같은 그 70년대 80년대 70년대 70년대 얘기죠. 70년대 그런 거가 아마 티니지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결국은 분신 자살해 버립니다. 분신 자살해서. 그리고 이거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려지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가지고 항의 데모가 일어납니다. 계속. 항의. 근데 데모가 일어났지만은 페날리가 다 장악한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올 리가 있나? 그런 거. 데모했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SNS를 통해가지고 알려지면서 입을 통해, 입소문과 SNS를 통해가지고 적나라하게 그날그날, 그러니까 1인 기자가 되고 1인 방송이 돼가지고 적나라하게 그게 이제 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업과, 실업으로 해가지고 막, 그리고 물가 폭등, 폭등으로 해가지고 고물가 잃어버려 이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분노에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나왔어. 거기다가 뭐가 됐냐면은 마치 그때 이키리크스에서 그 폭로한 게 벤 알리의 부패상이 쭉 폭로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채집한 건데 벤 알리가 뭐 지금 얘기했던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신문을 장악하고 있고 뭐 모든 재벌 모든 큰 뭐 석유의 모든 건 다 자기네 다 갖고 있다는 거가 그 이크리스 폭로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패하고 고물가로 또 실업으로 그냥 했던 사람들이 막 투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SNS로 적나라하게 보도돼 가지고 결국은 벤 알리는 23년의 정권을 마감하고 막 도망 사우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그래서 튀니시에 혁명이 일어나요. 이 혁명이 일종의 제스민 혁명인데 제스민 혁명 자체가 SNS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참 이래서 잘 돼야 되는데 무슬림 형제단 뭐 선거에서 1위의 일당이 됐는데 여기 막 난리가 났어. 서로 종교 분쟁에다가 뭐 지역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대규모 반정부 시 선거 무용론 막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지금 막 혼란해요 그대로 참 안타까운 것. 특히 중동에서는 종교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이집트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집트 무바라크 30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언론을 완전 장악해 가지고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년을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여기도 마찬가지 고물가 실업난에다가 그것까지 되니까 화가 난 반정부 투쟁인 거예요. 키파야 혁명이라고 하는데 SNS 키파야 혁명 꼭 같은 겁니다. 충분히 해먹었으니 이제 물러나라는 말에 알아버려요. 키파야 물러나라 이제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대규모 막 데모하니까 발포하고 살해까지 했어요. 막 데모. 제도권 언론 같은 이 언론은 다 장악돼 있으니까 뭐 전혀 발표 안 해요. SNS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동영상과 문자 메시지로 해가지고 막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막. 그래서 완전히 무바라크도 도망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부족한 종교 간 분쟁으로 아직도 무바라크 딱 하고 물러났는데 민간 정부가 생겼는데 무르시 정부가 생겼는데 쿠데타를 일으켰어 또. 무바라크의 일종의 추모자, 추종자들이 해가지고 민간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만들었던 무르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데타가 그 무르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계속
여기도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군사정부는 무바라크도 풀려나고, 무바라크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혼란, 계속 종교 분쟁, 여기도 부족한 종교, 부족한 오고 종교 간의 분쟁이 계속 또 군부와의 마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수용자 일종의 파편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막 양쪽 팀이 따로 있어. 무르시 지지와 군부 지지 편이. 그러나 하여튼 SNS를 통해 가지고 결국 무바라크도 키파야 혁명을 통해 가지고 물러난 30년 독재, 30년 집권의 그런 과정. 마찬가지로 리비아 마찬가지. 리비아 카다피 42년 동안 했던 카다피 축출되고 결국은 사살되기까지 했잖아요. 카다피 아랍의 아프리카와 중동의 혁명. 어떤 사람은 이게 SNS 혁명이 아니라 애니콜 혁명이다 그래. 왜냐하면 중동 사람이나 아프리카 이쪽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애니콜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SNS 거기를 통해서 60% 이상 보유하고 있대요. 애니콜. 그래서 애니콜의 혁명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종의 통제되고 일방화된 언론 구도화에서 반작용으로 해서 나타난 게 SNS입니다. 그래서 SNS는 인기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SNS 에이보라는 게 있죠. 에이보. 우리 한자로는 미박이라 해가지고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의미로 해서 이 에이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중국의 조그만 민주화는 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도 CCTV나 인민일보를 정부가 완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이나 고발이나 여론 주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것에다가 그걸 인터넷과 SNS가 메꾸어 나가는. 지금 13억 중에 중국에 지금 네티즌이 6억이래요. 6억. 중국은 계속 방송 신문을 통해서 공산당의 이념과 정책 실현 이걸 실현시키는 게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앵무새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2007년에 이 웨이보가 딱 나오기 시작했어. 서비스를 시작했어. 그래서 신랑이니 바이두니 탄신이니 소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보면 네이버냐 뭐 네이버니 뭐니 이런 걸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인터넷 포토 사이트를 개선했어.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보. 에이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에이보의 SNS를 통해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찬성의 합금 공장 사건이 있었는데 합금 공장을 만드니까 수찬성이다 만드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환경 오염 반대.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막 그래서 1조 8천억이나 된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된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NS 데모를 막 계속 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젊은 애들, 학생 애들이 5천 명이나 데모에 참여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일본에 야 중국의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광동성에 농민공 유혈 사태가 있었어요. 광동성 이 증산시 광동성 증산시에 의류 생산 기지가 있는데. 이 증산시가 의류로 유명한 중국에서 유명한 인구는 6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지에서 온 그분들이 한 10만 명이 공장에 걸로 의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류들도 거의가 이쪽에 많이 우리 중국산 많이 있죠. 거의가 거의 근방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데 소년 부타 사건 그 의류 회사에 간 어린 소년이 때린 사건이, 주민이 때린 사건이 나타나. 그래서 이게 SNS에 막
난리가 나. 발칵 뒤집혀가지고, 10만 명이, 아니, 아, 3만 명이 막 대물어오는 과정. 3만 명이 뭐, 6만 명 도시에, 6만 명 본거지 도시에 3만 명이 대모했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NS로 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가 돼. 그 다음 산시성의 임산부 낙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산부. 중국은, 우리 중국 유학생도 있지만 한자녀 정책을 계속 폈죠. 이번에 차폐됐죠. 이게 일종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보통 낙태를 두 자녀를 하나를 더 낳으면은 우리나라 중국 돈으로 4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대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애 하나 낳는,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시 공무원이 강제로 잡아다가 낙태를 시킨 거예요. 이 사건이 SNS에 나온. 발칵 뒤집혔죠. 뭐 중국 전체가 막 발칵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결국에 시장이 직접 가가지고 7만 6천 위안인가? 우리나라 또 1,300만 원에 1호금을 준 걸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시진핑 정부가 처음으로 정한 거죠. 한자녀 정책 철폐를 지금 정책으로 했잖아. 이런 산시성의 임산부 낙태 사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민주화될 것이다. 거기에 주도는 애들이 주림호우다. 주림호우. 주림호우란 게 구영후. 구영. 구자들은 90년대 후반에 출생한 애들. 지금 23세 정도 된 우리 유학생들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이 거의가 사회 정치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중국 정치의 지형에 중대한 역할 변화를 일으킬 테다. 그렇게 파이낸셜 뉴스인가 거기에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그 신문에서 그걸 인용한 건가. 이 세대는 대학 진학 기회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근하는 거의가 에이버 세대예요. 에이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아는. 에이버란 어떤 거냐? 세계 최고의 그 접속량을 갖는 거죠. 초당 보통 세계 최고가 2만 5천 건 정도가 최고였는데 에이버는 3만 9천 건이 1초에 1초에 접속하는 그렇게 돼. 세계 최고예요. 현재 가입한 사람이 3억 900만 명? 3억 900만 명 가입.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SNS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SNS는 좀 더 적어있지만, 우리 한국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카카오톡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우리 토종이죠. 국내만 3,500만이 가요. 3,500만이 대단한 거죠. 세계 회원 세계 전체가 얼마 전에 1억을 돌파했어요. 1억. 한국은 SNS 사용량이 얼마 54.4%로 세계 4위래. 세계 4위. 카카오톡은 얼마 전에 카카오톡 스토리 플러스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SNS 마케팅까지 이제 시작한 과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SNS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진화. 마케팅으로 해서 진화된 거 마케팅.
PNG라고 해서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는 그 회사가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는 회사. 프록터는 영국 양초 제조업자입니다. 그게 갬블은 아일랜드의 비누 제조업자예요. 그래서 미국 신시내티에서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P&G라는 생활용품 제조회사로 이제 유명한 아이보리 비누, 아이보리 비누 그리고 젤레트 면도기로 유명한 젤레트라는 면도기 있죠. 그 오갈비 치약 오갈비도 많이 유명하죠. 커피, 홍차 이런 것들인데 이 P&G 회사가 유명해진 건 SNS 사피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확대시킨 거가 마케팅으로 이걸 활용한 거, SNS를 마케팅을 활용해서 최고가 된 거. 사피 전략이란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라이스. 그래가지고 제품, 유통, 장소, 광고, PR, 일종의 다이렉트 마케팅. 프로모션은 그렇죠. 플라이스는 가격. 이거를 SNS를 통해서 모든 거를 소개하고 모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회사, 뭐 세계 1위의 생활용품 제조회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븐일레븐이라는 소셜 마케팅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케팅해요. 매출이 66% 매출 증가해요. 600만 명이 참여할 수도 있다. 커피, 도시락, 아이스크림 이런 걸 고객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마케팅을 해서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루팡의 그루풍이라는 데도 마케팅으로 1,300만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유명했던 SNS로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음식점, 병원, 미용실, 숙박시설 기반은 SNS, 엘프라는 그런 SNS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 세계적인. 이 엘프는 음식점에 위치니 병원에 뭐 위치, 병원에 뭐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고 미용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안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월 8,400만 명이 접속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25달러로 폭등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그루푼, 아까 그루팡의 그루푼은 10분지 1로 절단된 과정인데 이런 식의 그 손안의 내비게이션, 조그마한 거, 미용실, 숙박시설, 이런 기반의 SNS가 통한 과정이 돼. 그 다음 리바이스. 리바이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소문 마케팅을 쭉 해요. 처음 그렇게 해서 300만 방문자를 만든 리바이스 거리라는 거를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청바지로 유명한 회사가 된. 그 다음 로렌 케이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얼마 전 이제 이렇게 잘 되니까 디지털 오고 디지털 영상에다가 롤 플레잉 게임이란 거를 해가지고 SNS를 결합시킨 그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5억 5천 페이지 북을 그래가지고 롤링 지난번 로렌 케이 롤링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출판 쪽을 했던 출판이 완전히 이제 SNS까지 저걸 정도 뭐 SNS 화면은 결국 이제 최고는 아마존닷컴인가 그거죠. 그건 이제 책으로 내면 근데 하여튼 아마존닷컴이 잘 되니까 롤링도 이런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런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쪽으로 간다. 그다음 소녀시대의 지 유튜브로 해가지고 처음 지 처음 했을 때 1일 1,000만 명이 페이지 1,000만 명이 뭐 보러 들어왔어. 2011년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10억 목표를 완전 달성했습니다. 그래, 유명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싸이 같은 강남스타일 16억 넘었죠. 16억. 젠틀맥도 이번에 6억을 조회. 유튜브 조회 작년에 1위로 했는데 올해도 1위. 1위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저걸 상 받은데 젠틀맥. 그리고 16억, 6억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과정 자체. 지금 만약 지구촌 저걸 했던 맥루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한국에 계속 이 싸이를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인용할 거야. 뭐 그럴 정도. 가장 그렇잖아. 모든 언어의 뭐 표정, 모든 것들을 원시 사회로 완전 돌려놓은 과정이죠. 그러면서 지구촌 글로벌 세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미디어는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를 통해 그 제스민 혁명, 기파야 혁명 이런 혁명을 완전히 부추기는 과정이 됐고, 오바마가 1차에 성공한 거 선거 전략 유전 완전히 체인지와 체인지 변화 있죠. 변화와 as we can이라는 우리는 할수 있다는 그 희망을 SN을 통해서 계속 파급시켜 가지고 그냥 흑인으로서 그때 흑인이 과연 대통령이 될까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가장 그 뭐야 흑백 분쟁이 심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일까 했던데 이 SNS를 통해 가지고 그 매스를 완전히 능가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정치를 이용한 SNS.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봅시다. 서울시장 지난번 선거.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이날 SNS에 각 방송에서는 이제 뭐 투표율 얼마, 뭐 시간마다 뉴스로 나올 때몇 시, 지금 현재 투표율 얼마 이런 식으로 발표하죠. 계속. 근데 그날 아침부터 SNS가 투표소에 노민만 계세요. 이런 식으로 SNS가 탁 떴어요. 그게 계속 리트윗되고 뭐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나오죠. 정오가 되니까 닥치고 투표. 그래서 개그맨 김제동이 투표 참여 인증샷을 딱 공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저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올라가가지고, 인증샷 하는 게 어떠냐, 뭐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했는데, 아닌 걸로 돼 있잖아. 인증샷 공개하고, 이어서, 김미아, 이효리, 언더걸스, 유명 연예인들이 인증샷 참가했습니다. 오후 2시에, 현재 투표율 29.5%, 강남 3구 고공행진 중, 내가 잠이 오냐고. 이런 SNS가 작가 공지영이 미국에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딱 말. 또 어마어마하게 막 퍼진 거죠. 쭉. 오후 4시. 나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비상, 또 비상. 김진애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제 SNS 통해 가지고 나옵니다. 오후 6시. 칼퇴근 투표하러 갑시다. 올림픽 양방향 극심 정체. 지하철로 움직이세요. 김여진이란 탤런트가 이제 SNS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가 이제 신의 노래 위아더 챔피언을 조국에 바친다 이거죠. 조국 교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캠페인이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냐. 2002년 보통 선거 날이면 시장 선거면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서울시장 투표율이 45.2%인데 이날은 평일이고 다 직장에 가야 되는 근데 48.6% 약 3.3%가 올라간 거예요. 3.3%. 이른바 SNS 폴리테이너의 이력이 폴리텍 정치와 엔터테이너 이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수 SNS 104만 그때 김제동이 6만 아 63만 그리고 공지영이 25만 김미아가 19만 김여진이 15만 조국이 20만이었어. 박원순 시장은 그때 SNS를 이미 활용해 가지고 5%의 지지율을 물론 안철수가 지지 발언했지 50%가 됐고 SNS 모금을 통해 가지고 선거 자금을 38억이나 모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박영선과 국민참여 경선에 승리했어. 이건 뭐냐?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금 3천만 명 육박하죠. 그 95.6%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67%, 2천만 명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그날 지역은 지자체는 거의 한나라당이 다 쓰러웠어. 8명 모두 승리했어. 충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6.1%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 대구 경북은 4.9%. SNS가 그만치 거기서는 안 통한 과정이 되지. 이 중에 SNS로 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그래서 트위터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건 뒤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금방 그게 이제 역전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트위터의 힘. 트위터 힘이 어느 정도였냐. 노동자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이가 한진중공업 그 35m 크레인에서 농성했죠. 309일 동안 농성했어요. 근데 장맛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부산 영도에 매일 700명 이상이 돈 3만을 내고 희망버스로 응원했어요. 매일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309일 동안 크레인에서 농성할 수 있는 것은 트위터의 힘이었습니다. 팔로워가 1800명 하루에. 농성을 계속 생중계했어요. 팔로워의 리트윗이 일종의 하나의 동력이 됐어. 어마어마한 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김진숙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2003년에 129일 동안 35m 크레인에서 농성한 김주익이라는 트위터가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건데 그 트위터 때문에 자기는 트위터 때문에 이렇게 그 힘으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는데 트위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살한 거 아니냐. 그 후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개담의 진원지 트위터다. 음모를 부추긴다. 동아일보는 SNS 인민재판이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해가지고 논설을 통해가지고 막 대 SNS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막 MBC에서는 막 백분토론까지 그리고 난리를 꾸림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박만 위원장이라고 공안검사 출신인데 지금도 이제 위원장입니다.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라는 걸 개설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 팟캐스트 이걸 심의하려고 그리고 불법 유해정보심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에 위한 개편, 직제 개편을 그래서 표적심의
성부심이라는 지적을 받은 예수가 이걸 보고 조롱하는 건 유명한 얘기인데, 복어는 피 한 방울로 2,000마리의 비둘기를 죽인다. 복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복어를 없애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없애야 하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냥거린 것도 있어.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짜 완전 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저거를 합니다. 작년에 선거에 이긴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막 엉뚱한 거를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은 종편, 종합편성 채널의 활력입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 채널에 일체 출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했잖아. 종합편성 채널은 그렇지 않아도 우경화에다가 신나가지고 계속. 그래서 노인층, 보수층을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종합채널로 해가지고. 그리고 보수층이, 여러분들은 종합편성 채널 별로 안 보잖아. 할아버지나 중장년은 거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KBS, MBC, SBS라는 건, 선거 보도라는 거는 완전히 이건 저거 보도예요. 중간을 너무 뭐 공영방송이다, 또 공정방송이다 이런 게 노조가 큰 소리를 쳐가지고 중간이야. 절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으로만 이렇게 보도 오고 그냥 평면적인 보도만 하는 과정이 돼. 왜? 약간 이상한 주장이나 이런 거 했다면 큰일 나고 노조에서 가만히 있고. 근데 노조 없는 종편에서는 마음대로 박근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그런 방송, 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의견도 그렇게 되지.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SNS입니다. SNS. SNS로 해서 젊은 층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젊은 층을 갈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젊은 층이 중도를 태가게 만들었어요. 좌편향적이었던 젊은 층이 완전히 중도가 되고, 중도에서 이렇게 맞아 하면서 보수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요. 봐요. 표 성향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간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박근혜 씨가 훨씬 새누리당이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선거에서 SNS의 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 적극적으로 SNS를 위해서 저걸 합니다. 안타깝게 죽은 이춘상이라는 사람 있죠? 자기 14년 동안 자기를 쭉 따라다니면서 보좌했던 이춘상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누구야? SNS 전체를 담당하는 저게. 근데 선거 바로 며칠 전에 죽어 다행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정도로 SNS에다가 저걸 해서 이슈의 선점화를 깨웠습니다. 첫째, 봐보세요. 복지, 반값 등록금,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다 똑같이 했지. 근데 먼저 다 한 건 민주당이야. 복지 얘기 계속 민주당이 했죠. 했는데 선점화 시켰어. 한다고 해놓으면 바로 뉴스에 바로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바로바로 공을 저걸 하루 앞으로 검찰 개혁 같은 거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그 앞날 벌써 다 발표해버린 이런 걸 선정화 시켜가지고 이게 SNS를 통해서 그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과정이 되고 종편을 통해가지고 그게 계속 돼. 그러니까 양면, 노인들을 위해서는 종편, 젊은이에서는 SNS 이런 게 좀 뒤에 나오죠. 국정원 댓글 사건, 누구 김모양 감금 사건 계속 감금했죠. 감금 어떻게 됐어 결국. TV 토요일 마지막 날 11시에 경찰에서 발표. 댓글 흔적 없다 발표했잖아. 갑자기 발표했죠. 그리고 바로 박근혜 후보는 뭐라고 했냐. 죄 없는 여성을 감금한 거다. 인권유린이다. 계속 그렇게.
이거 온, 뭐, 모든 조회. SNS를 동원한 모든 댓글들이, 아, 이건 나쁜 놈. 나쁜 민주당, 나쁜 민주당. 그거 잘했다는 그 댓글 본 사람이 있어. 당연하다는 건 하나도 없잖아, 거의가. 그게 이 댓글 사건이. 지금 얘기 나오죠, 계속. 검찰이 얘기했던 것들. 심리정보국 70명에다가 알바생을 동원해가지고 인터넷 트윈 및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계속했다. 처음에 뭐 70건이다 그랬다가 73개인가 댓글이 발견됐다. 5만 개다, 그 다음에. 120만 건이다. 지금 2200만 건으로 나왔잖아요. 댓글이. 2200만 건이. 그, 선거했거든. 얼마나 앞선 거예요. SNS 최대로 활용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는 SNS 때문에 된 거다. 난 그렇게 봐요. 특히 하여튼 젊은 층, 30, 40대, 20, 30대, 거의가 20, 30대는 70% 정도가 야적이거든. 근데 그 봐보세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고 이슈를 선점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 거. 이 SNS가 가장 좋은 저거. KBS에서 뭐 떠들어봐요. 그러면 안 믿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십증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근데 SNS는 그거 아니고 가장 친근한 사람이 리트윗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그런 거니까.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점점 아니야. 맞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독일의 유명한. 맞다 하면 결국은 그게 아무리 거짓말도 참말이 돼버린다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SNS의 역사.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페이스북이 2004년 2월 4일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페이스북. 19살 때인데 19살에 대학생, 하버드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처음. 더스틴 머스크 비치라는 사람하고 크리스 휴스라는 같은 학생들이 동업자로 합류해. 그래서 하버드생들한테 이걸 쭉 배포하기 시작하는데 페이스북을 시작하니까 어도 나도 막 다 스탠퍼드, 그 다음 콜롬비아, 에일 대학이 참여했고 두 달 만에 MIT, 보스턴 이런 대학들이 이제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전체가 다 참여하고 2,000개 이상의 대학 그래서 이게 학대학이 2,500개 이상의 고등학교까지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입 다 시켜놓고 보니까 또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니 영국에서도 우리도 해라 그래. 그래 2만 5천 개 학교가 되죠. 2만 5천 개 학교만 이렇게 고등학교만 이렇게 고등학교까지만 하냐 그래. 더 해야 된다 그래. 안 되게 그래서 어린애들 국민학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는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초등학교는 빼고 13세 이상 모든 이들에게 개발했어. 그래서 지금 11억 9천만 명이 페이스북에 저거 야후로부터 10억 달러 인수 제안을 거절해. 그래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어. 우리가 지금 창조 경제 해가지고 그 계속 이 벤처 기업들을 계속 지금 살라니. 이런 식으로 벤처 캐피탈에 돈을 많이 해도 젊은 애들이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오늘도.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 억만장자 15억 달러.
자수성가형 최연소 기록. 자수성가형.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수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된 그런 걸로 해서 최연소 기록을. 자, 트위터. 트위터는 샌프란시스코의 벤처 기업인 오데오사의 그 에반 윌리엄스하고 노아 글래스가 고안했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창업주가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06년 3월인데 창업주는 잭도시입니다. 잭도시. 2007년에 트위터 회사로 정식 설립되고 우리나라는 2011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적이다라는 뜻. 트위터.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 홈페이지의 친구 맺기 기능 그리고 메신저의 신속성을 갖춘 SNS로 상대방을 뒤따르는 폴로우라는 독특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통한다. 뭐 여러분 더잘 알죠. 앱에 직접 접수 안 해도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글을 올릴 수 있고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용자에 퍼뜨릴 수 있다. 이게 개방형이어가지고 별도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내가 팔로잉만 하면 그 사람의 글을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페이스북과 다른 면이죠. 페이스북과 다른 면. 그리고 실시간성이 강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르다. 이 장점입니다. 리트윗, RT라는 게 리트윗이라는 기능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건 진짜 딴 데 따라갈 수 없는 거. 트위터 접속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전세 가입자 수는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적어요. 약 3억. 우리나라 가입자는 한 500만 명.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가총액이 나왔는데 약 100억 달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페이스북은 트위터가 목소리가 큰 사람의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치는 형식이라면 페이스북은 친구들끼리 골방에서 도랑거리는 그렇죠. 폐쇄형이고 서로 친구인 사람들의 글만 볼 수 있고 내 방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개인 사진첩, 개인 노트, 개인 동영상 등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별도 관리 기능 채팅 기능이 있어 현재 접속한 친구와 채팅 가능 친구 추천 시스템이 있어서 친구를 늘리기에 수월하고 140자가 420자까지 할 수 있죠. 420자. 더 깊고 더 자세한 내용 히스토리 같은 것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나 구글이나 블로그 이런 데 콘텐츠를 공유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해. 가장 기업 친화적이 좋은 그런 SNS입니다. 지금은 어저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세계 전세 가입자 수가 10억을 넘었대. 10억. 우리나라 가입자 수가 1,100만이고 1,100만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제 그저께인가 이게 나온 막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옛날에 45달러였다가 20달러였다가 17달러까지 내려갔었어. 그러다가 지금 3일 전인가 41.94달러로.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1,300억 달러, 인텔이 1,110억 달러인데 왜 1,000억 달러를 넘겨 1,230억 달러 시가총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겠죠. 재밌는 거는 세릴 샌드버그라는 그 1969년생 하버드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여자가 지금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연봉이 얼마들 보니까 뭐 290억인가 말. 여자 69년생이 지금.
다음은 네이버.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거. 네이버는 이제 저기죠. 일본 모바일 메신저 일본 쪽이죠. 라인이라는 건데 이 가입자 수가 지금 3억을 돌파했다고 막. 2011년에 설립했는데 이것도 3억 돌파했어. 동아시아하고 인도, 인도에 특히 많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막 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라인이란 SNS. 그리고 그 다음 미투데이, 네이트, 네이트. 네이트의 커넥트라는 또 이게 또 대단. 다음이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까 얘기했던. 아까 2010년에 출시해가지고 지금 세계 전체 1억, 한국 3,500만. 2010년 출시해가지고 2012년, 작년에 6,500만 돌파했는데, 올해 5월에 9,000만. 그리고 지난 7월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도 대단한 거죠. 자, SNS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SNS 사용자가 16억 명이라고, 16억. 한 달 한 번 이상 접속자는 세계 인구 5명 중 1명, 22.6%. SNS를 이용한 사람이 5명 중 1명 정도는 SNS를. 한국은 전체 인구의 54.4%가 SNS를 사용하고 세계 4위인데 네덜란드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63.5%. 그 다음 노르웨이가 63.3%. 스웨덴이 56.4%, 그리고 우리가 54.4%로 세계 4위입니다. 현재 우리 SNS 스마트폰 이용자는 약 80%가 수도권에 있고, 18세부터 29세 응답자의 86%가 SNS를 하고 있지만 50세 이상은 6%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적은, 노인들은 역시 SNS 많이 활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SNS의 역기능,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순기능은 사회에서 CCTV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연대 여론 광장. 소비자. 사회적인 CCTV이다. 사회적 CCTV란 뭡니까? 사회. 그러니까 부정이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또는 억울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 가지고 투쟁하는 쪽, 투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걸 퍼뜨려 가지고 지금 유명한 사건들 몇 개 있죠. 남양유업 사원 막말 사건. 남양유업 직원이 입금 못하면 오늘 죽는 줄 알아?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이 식으로 이제 공갈 지점에다가 남양유업 지사에 있는 그 직원한테 이렇게. 그게 SNS를 통해가지고 막 파급 나오고 나니까 난리가 난 과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이나 바이더웨이 같은 가맹주 협회에서 불매운동을 바로 시작했어요. 남양유업. 우린 취급 안 한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인가? 편의점 전체가 남양유업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남양유업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지금 형편없는 저기가 되어버렸죠. 책 1위였던, 우유업계 1위였던 거가 SNS 하나로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작살난 과정이지. 아모레퍼시픽 가보행포. 아모레퍼시픽 유명한 사장님 철밭통이요. 영업팀장의 그 대리점주 폭언데. 요거에 아모레 또 화장품 난리가 났죠. 퍼시픽. 발칵 뒤집혀가지고 뭐 회장이 막 저것까지 오고. 그 다음 블랙야크 회장, 신문지 회장 사건.
신문지로 김포공항 용역 직원한테 신문지로 이렇게 때린 사건이 그날 거기를 갑니다. 울산인가 어디 가면서 블랙아웃 회장이 비행기 타는데 그날 재단 공익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다가 뭐 모든 그걸 하려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 봉사하려는 그런 걸 완전히 요 사건을 해가지고 빗발에 부르고 공익재단 완전히 뭐가 됩니다. 블랙야크도 완전히 뭐가 됐죠. 그 다음 포스코 에너지의 라면 상무 사건. 그냥 대한항공 여성문 그 폭행한 사건. 포스코 발칵 뒤집혀가지고 결국은 잘리고 뭐가 잘리고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막 사과한 사건. 그 다음 재밌는 건 롯데 주류의 처음처럼 사건입니다. 처음처럼 사건. 처음에 인터넷 방송에서 그 원료로 쓰인 알칼리 하는수가 인체에 해롭다고 이렇게 방송했어요. 그걸 SNS가 3일 사이에 20만 명의 SNS로 그때 전파를 했어. 그런데 롯데 주류에서는 에이, 뭐, 괜찮겠지 그랬는데 두 달 후에 점유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유율 1위였던 처음처럼이 18%에서 11%로 완전히 팍! 천억 손실이 난 거예요. 천억. 그때서 깜짝 놀란 거예요. 롯데 주류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알아보자. 그랬더니 알아봐가지고 했더니 딴 건 아닌데 하이트 진로가 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1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금 해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그만치 SNS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에이, 설마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회사가 시청하는 사건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폭스바겐이 페이스북에다가 착한 댓글 달기를 그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 대해서 착한 뭐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폭스바겐에 바란다 이런 것들 딱 했어. 그랬더니 SNS에 나온 문자들은 뭐냐면 기후변화 관련 입법 막는 로비 중단하라. 응? 그 친환경 자동차 생산하라. 이런 식의 엉뚱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할 수 없이 폭스바겐은 이산화탄소 발생량 줄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습을 시도했는데 이미 기업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폭스바겐. 그 다음, JP 모건 체이스 사건. JP 모건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대 투자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디어를 자기 사원들이 아이디어를 한다 해가지고 지밀이 부회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SNS 그걸 나는 하나 만들었어. 지미리라는 부회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문자가 어떻게 나왔냐. 감옥에는 언제 갈 건가요? 그러면 문자가 들어왔고 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는 것. 모기지 그 담보보증권을 판매했는데 모기지 그걸 위해서 집을 저당자표에 뺏겼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되겠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취소해가지고. 일방적인 목적을 위해서 밀어붙였다가 혼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이나 JP 모건은 쓸데없이 SNS를 우습게 봤다가 당한 사례입니다. 성기능으로서 요새는 뭐예요? 꼭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삼성이 SNS 드라마를 만들어서 6부작으로 만들어가지고 청년 취업 도전기라고 할까? 그럼 무한 동력이라는 혹시 본 사람 있어? 짧은 SNS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6부작으로 했어요. 그래서 삼성 블로그 오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했었는데 550만 명이 접속을 했대. 그래서 완전히 삼성은 입이 벌어졌어. 그래서 SNS 활용 다큐멘터리나 다양한 포맷에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할. 그래서 젊은 사람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무한동력은 내용이 스펙보다는 땀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게 뭐 성공의 조건이다. 그런 내용이래요. 자, 다음에는 SNS 역기능에 대해서. 순기능, 아까 얘기했죠. 역기능. 과다한 개인정보 유출, 스토킹. 과대한 개인정보 유출. 얼마 전에 네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컸죠. 2011년 17월에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그 가입자 3,500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국민등록번호, 뭐 연락처 등 이게 유출됐어요. 난리가 났었죠. 한참. 이 유출이나 이런 거, 이건 굉장히 큰 저거. 우리나라 저게 의하면 법규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음란물 같은 거 사진 유포한 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며칠 전에 스탠다드 차다드 은행인가 은행 대출 정보 유출이 또 있었어요. 시티은행, 저축은행 등 300만 건 이게 유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은행 감독원에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전자금융 사기 중에 그 이용될 수 있는 스미싱의 연결고리만 그래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과정이 된 정보의 가다로 해가지고 어떨 때 보면 쓰레기 정보 같은 것들 또는 루머 같은 것들이 SNS 통해서 많이 한데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완전히.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 중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말이나 글, 사진, 그림, 뭐 동영상 이런 걸 반복적으로 전달해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 이게 사이버 스토킹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유명한 사건.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 있죠.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 박선생. MBC 스포츠 그 플래스라는 MBC 자회사의 아나운서인데 야구를 전용한 아나운서예요. 그러니까 SNS에 그걸 본 사람들이 막 계속 괴롭혔어요. 뭐. 응?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 그래서 괴롭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수면제 세알을 먹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거기에서 뛰어내려니까 너무 무섭고 또 목을 매려니 아플 것 같아서 뭐 못했다. 그래요. 자살 암시하는 그런 걸 SNS 거기에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까지 했어.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야구를 좋아하고 임태훈과 1년 반째 연애한다. 근데 연애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 야구 방송을 못 할까 봐서 뭐 자기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변명도 했어. 근데 임태훈이가 바로 그런 교제 사실을 또 부인해버렸다. 그러니까 막 SNS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집단 괴롭힘이 계속 나한테 뛰어내려라. 왜 안 뛰어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면. 그래서 결국은 그날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실 자살한 악성 댓글에 희생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댓글이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에 의해서 결국 이런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뭐 가수 이효리가 죽었다, 자살했다, 뭐 이건희가 자살했다, 뭐 강호동이 자살했다 이런 것들도 막 트위터에서 나와가지고 허위 느껴서 막 난리가 났다가 느껴서 적은 것도 있고 2010년에 유명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사진 막 이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포격당한 사진을 딱 SNS에 막 유포돼가지고 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라크 2003년 이라크 포격 사건 그 사건 이성 사진 그걸 갖다 한 걸
이런 엉터리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또 루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기와 도박, 도청, 또 몰래 카메라 이런 역기능의 늪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한 것도 SNS의 역기능 나쁜 면입니다. 외국의 사례 한번 볼게요. SNS 헛소문으로 유명한 건데 AP통신이 옛날 적어놓은 거. 인구 110만의 도시인 마비데스 완전히 멕시코 도시. 코요톨시라는 멕시코 도시에 농산물이 불타 있다. 농산물 시장이 불타고 있다. 은행이 불타고 있다. 막. 경찰이 사실 무근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막 계속 나오는데 무장기한이 도시를 점령했고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됐다. 막. 이런 게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막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가 휴교령을 하고 상점이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막 상점 약탈이 또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도께서 유언비어 유포자를 체포했는데 다 거짓말. 소문 진화의 역부족은 SNS 하나 가지고 온 도시가 마비된 사건입니다. 트위터 계담 많이 했었죠. FTA 계담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의료 민영화로 인해서 이 내시경 비용이 100만 원, 13만 원 하던 심혈관 조영술이 430만 원, 30만 원 맹장 수술비가 900만 원. 미국 거주 FTA 반대론자가 SNL 통해서 루머를 퍼뜨린 그런 것들. 그때 왜 FTA 막 계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엉터리. 그 다음 해킹, 사이버 범죄, 해킹. 해킹은 이제 국가적인 거가 많고, 그리고 은행이나 무슨 KBS 또는 청와대 이런 데를 막 집중적으로 해킹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정보로 유명한 얼마 전에 농협이나 KBS 디도스 공격으로 해가지고 막 굉장히 뭐 다운되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이버 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0 국방 계획과 77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설치했어요. 병역이 1,000명이에요. 그건 대북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그리고 해킹이나 인터넷 보안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걸로 1,000명 건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제 이게 또 댓글 사건에 이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북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권 및 저작권 침해, 인권 및 저작권 침해. 아까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사이버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죠. 그 커뮤니티는 사실은 사회 통합이나 통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런 그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보 사회의 신경망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소통이 넘쳐가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버 커뮤니티에 있는데 참 우리 이상한 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진 게 DC인사이드 일베라고 해가지고 일베 베스트 교정소 판, 네이트 판 뭐 된장녀 집합소라. 오유라 해가지고 오늘의 유머.
안티라가 연예인 편집, 웃대라게 웃긴 대학 이렇게 인터넷 캐릭터 많죠. 일베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베 임팩트. 지금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떨 때 최고 많을 때 뭐 300만 명이 접속해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일이에요. 이 일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베. 이게 재미있는 게 정상적인 것보다는 특정 지역, 그리고 여성 비하, 고인 폄하, 이걸로 막 어마어마한 적을 해요. 그 중에 뭐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자이 교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 저걸 보면 참 과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 보면, 이게 거의가 호남 비하, 여성 비하, 고인 폄하, 이런 걸로 수없이 많은 댓글을 단 그런 사람. 이거 쭉 빼보는 거 보니까 도저히 보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 인터넷 커뮤니티의 본래는 교류와 소통입니다. 네. 그리고 여론 형성입니다. 근데 글이 빗나가서 빗나가면은 어떻게 보면 칼날이 되고 어떨 때는 총알이 되고 그 진짜 원통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무기가 되는 이 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는 지난번에 동서양에 뭐 비교했죠. 글의 문화 동양이고 글의 문화의 최고는 한국이라고 그랬죠. 글의 문화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게 이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일부 기는 그런 커뮤니티. 자, 이것으로 사이버 SNS 미디어론을 다 마치겠습니다.